있지. 네, 오늘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몬트리올의 타임아웃 마켓이라는 푸드코트가 오픈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리스본, 마이애미, 뉴욕, 보스턴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었는데 몬트리올이 다섯 번째로 오픈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의 그 백화점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하에 있는 거 말고 좀 위층에 있는 좀 고급진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식당들이 들어와 있고 16군데 음식점과 3군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은 뭐 몬트리올에서 유명한 음식점도 있고 다른 곳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백화점식 푸드코트인 거죠. 여기저기서 맛있게 잘한다고 소문난 집들을 데리고 와서 이튼 센터에 새롭게 열었습니다. 16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밖에 못 가보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한 군데 가서 먹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픈이어서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기다렸었던 푸드코트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았어요. 버거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패티가 진짜 퀄리티가 좋습니다. 패티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밀크쉐이크는 6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너무 묽어. 그냥 집에서 딸기 넣고 갈아 드세요. 딸기 우유 사 먹어요. 딸기 우유 사 드세요. 버거랑 밀크쉐이크랑 오늘 한 팩스까지 해서 23불 나왔는데 그 돈 주고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맛은 있었는데 먹을만 했는데 23불은 아니에요. 확실히 버거만 14불이에요. 너무 코딱지만 해. 나 같은 개식가들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근데 뭐 한번 오늘 오픈했으니까 한번 와볼만한 것 같고 한 번쯤은. 생각보다 넓어서 줄을 그렇게 안 서도 되고 음식 먹을 자리도 많아요. 이렇게 와서 한번 둘러보면서 도전해보세요. 졸리다. 연인끼리 오기도 괜찮아요, 분위기가. 근데 저희는 남자 셋이서 왔어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브이로그가 되니까 모두가 노윤이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에 형밖에 없어요. 지금 몬트리올 땅에서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건 형밖에 없다고. 제가 이 형한테 돈 빌려준 거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유방.